안녕하세요. 막대 먹은 시무집사입니다. 제가 여수에 오면 먹게 되는 하모인데요. 작년하고 조금 다른 게 여기 보시면 하모 내장이 있고요. 여기 주인장께서 이렇게 전복을 또 주셨거든요. 주인장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? 설명을 해요. 예, 근데 먼저 전복을 먼저 넣어놓으시고요. 이게 내장이나 전복은 조금 오랫동안 삶아야 되는 거예요. 데치는 게 아니고. 그러니까 먼저 내장하고 전복은 먼저 넣고 이거는 빼릴게요. 그리고 이제 하모가 들어가면 얘는 물이 이 정도는 되면 지금 야채를 데치고 전복을 데쳤기 때문에 물이 약간 온도가 내려가서 그러는데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. 여기 넣으시면 얘가 하얀식 하얗게 꽃이 피면서 딱 이렇게 아, 그러네요. 하얗게 하얗게 펴져 있는 꽃이. 사이로 뜨거운 물이 들어가서 바로바로 익어요. 이러기 때문에 한 2, 3초만 담그시면 가장 맛있어요. 보통 뭐 하나, 둘, 셋 하고 건지라고 그러죠. 하더라고요. 그러죠. 그러죠. 이렇게 이렇게. 해서 이게 하나씩 여기 보시면 저희가 직접 집에서 만든 소스예요. 생강하고 마늘을 주해서 뿌린 소스니까 따로 우리가 생강 마늘을 주시는 건 아니고요. 그렇죠. 그것보다는 이렇게 간장에 넣어서 달여서 먹는 게 아, 훨씬 달인 더, 예, 걸로. 강한 맛도 없고 더 훨씬 맛있습니다. 여기 그리고, 바다 창고만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네요. 그래도 이제 저희, 이제 요즘은 또 다양하게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하긴 하지만 저희는 20년 정도 됐어요. 여기 이 자리에 산 지가. 그래서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쪽에 야채에다 올리시고, 된장을 살짝 올리시면 간이 딱 맞습니다. 알겠습니다. 맛있게 네, 먹겠습니다. 맛있게 드시고요. 오래 삶으면 이거를 데쳐야지 삶아버리면 가시가 씹혀요. 오븐은 가시잖아요. 아, 그쵸. 그러니까 가시가 안 씹히게 하려면 2, 3초. 이게 지금 적당합니다. 그리고 알겠습니다. 여기 잘 전복은, 먹겠습니다. 네, 전복은 좀 이따 깔릴게요. 자,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